안녕하세요, 느린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요즘 연말 느낌 물씬인데요. 약속 많은 연말 대비 제가 어떻게 식단을 하는지 오늘은 식단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SNS에 식단은 많이 올라오지만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뭘 먹어야 할지 너무 고민되고 메뉴를 생각해내는 게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풀무원의 맞춤 식단 브랜드인 디자인밀에서 특별히 2024년을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단기 속성 식단 프로그램을 보내주셔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짜잔! 요이땅 식단 프로그램인데요. 연말 연초 기념으로 기획한 한정 서비스라고 해요. 직접 받아보니 아침을 요거트랑 땅콩버터로 시작해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디자인밀의 시그니처 상품이라고 하는 이 샐러드 식단은 격일마다 1일치씩 매일 다른 메뉴로 신선하게 배송이 와서 맛도 간편함도 다양성도 다 채워져서 완전 대만족이었어요.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12일 동안의 집중관리 식단이에요. 아침은 그릭 요거트 2개와 땅콩 버터가 제공되었어요. 추가로 사과 반개와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추천해줬는데 저는 사과 반개만 먹어줄게요. 사과는 시나노 골드, 이게 맛있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오랜만에 먹는 요거트 볼이라 와, 정말 맛있네요. 이 땅콩잼이 정말 킥이에요. 땅콩버터를 칼로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량으로 섭취하면 가짜 배고픔의 원인이 되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서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나면 종종 섭취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콩버터랑 요거트, 이 사과 조합은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몸에도 좋고 맛도 정말 맛있으니까 진짜 아침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땅콩 버터를 너무 맛있다. 점심은 수비드 닭가슴살과 300 샐러드 밀이 제공되었어요. 300 샐러드 밀은 소스까지 다 먹어도 메뉴당 평균 300칼로리라고 하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토핑이 들어있어요. 옥수수도 있고 샐러드가 되게 신선해요. 역시 전문 연구원이 설계해서 그런지 토핑 구성이 다양하고 균형이 좋아 보이네요. 식단 프로그램대로 수비드 닭가슴살을 더해서 단백질을 더 채워줬어요. 맛있겠다. 저녁은 덮밥 형태로 평균 300칼로리대인 300 라이스 밀을 먹어줄게요. 오늘 메뉴는 키마 카레 덮밥. 맛있어 보인다. 식단을 하면 보통 포케나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날이 쌀쌀해지다 보니 이런 따뜻한 식단이 잘 들어가고 좀 차별화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다른 메뉴로 식단이 나오니 너무 간편하고 좋네요.
평일 식단들 사이 금요일엔 7병의 클렌즈랩이 배송이 와서 저는 토요일 하루를 리셋하는 마음으로 섭취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7병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새를 못 참고 한 잔 먼저 마셔버렸어요. 휴. 근데 이걸 마셔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식단이 이렇게 맛있다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이 색을 먹었거든요.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무원의 동물복지 구운란입니다. 잘 꺼진다. 이야, 내 피부가 이랬으면 좋겠다.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파이토 프로틴볼 한 포를 섭취해줬어요. 오늘 저녁도 밸런스 쉐이크로 마무리해줍니다. 오늘은 물이랑 섞어 마셔볼게요. 우유 섞었을 때보단 좀 더 가벼운 질감이에요. 약간 미숫가루 맛이 나면서 좀 고소한 느낌이에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각종 모임, 술자리도 많아질 텐데 이 요이땅 프로그램으로 단기 속성 식단 한번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이땅 식단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만 판매될 예정이고 풀무원 디자인밀에서 연구원분들이 요이땅 식단 프로그램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잘 설계된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풀무원 디자인밀 공식몰에 가입하시면 50% 반값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추가로 설명에 적어둔 제 추천인 코드를 가입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시면 3,000원 포인트도 드리니까 지금 바로 구경 가보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연말 잘 보내세요.